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애널스 토크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 또 그 글로벌 움직이는 걸 잘 모르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금요일은 이제 글로벌 얘기를 좀 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김진영 연구원 모시고 이 글로벌 ETF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를 좀 구분해보면 21세기는 ETF의 시대다. 네. 너무 많은 ETF들이 나오고 있고 ETF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도 많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리 또 ETF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커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히 어느 섹터가 좋았는지 예, 이런 걸 따지게 되잖아요. 글로벌 탑10 ETF 어떤 것들이 생겨주었던 예, 것들? 예. 네, 일단 먼저 그래서 글로벌 ETF 이미 많이 투자들 하고 계시겠지만 네, 네. 그 시장 현황과 전체 자금 유입 한번 짚고 그게 더 중요하죠. 예, 예, 예. 네, 먼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운용되는 전체 ETF 자산은 약 4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원화로 한 5,500조 원이고요. 약 2,200개 정도의 ETF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국내 ETF 시장은 약 자산이 47조 원 되고 이제 거래되는 ETF 수는 약 450개 정도 돼서 미국 시장이 이제 훨씬 전체 글로벌 ETF 시장이 약 70%를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7월 좀 한 달간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미국 ETF 시장으로는 전체 49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순유입됐고요. 연초 이후로는 2,60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는데 특징적인 거는 7월에도 이제 6월 달에 이어서 전 섹터로 좀 자금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은 소폭 둔화됐고 글로벌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 쪽 ETF로의 자금 유입이 좀 두드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네, 수익률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 가장 최근 그러니까 8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시장 좀 점검해 보면은 확실히 성장주의 압도적인 승리가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ETF 연간 수익률 상위 10개 좀 스크리닝 해본 결과로 이제 3개가 이 온라인 리테일 업체에 투자하는 ETF였고요. 2개는 요즘에 좀 뜨거운 신재생 에너지 테마 ETF 그리고 이 외에 인터넷 뭐 유전자 기술에 특화된 바이오 업체 혁신 기술 등에 투자하는 ETF들이 좀 많이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제외한 결과이고요. 요 네. 표들은 저희 그 개인들도 가서 저기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저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ETF.com 혹은 ETF.com? 네, ETFDB.com 가면은 네. 네, 뭐 구독하지 않아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수익률은 그 상반기가 아니라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 기준. 네, 가장 최근 기준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온라인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인터넷 테크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 편입 종목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편입 종목이랑 기본적인 프로파일 그리고 편입 종목들도 이제 섹터별로도 좀 비중을 구분해서 네, 그렇게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저기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투자 스스로가 찾아서 볼 수 있는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능력. 이것도 투자의 기본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다 알고 있어요. 영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영어로 나오긴 한데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빼고는 퍼센트제로 뭐 포트폴리오도 퍼센트로 나오고 네. 기업들도 다 기업명과 티커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 문장을 읽지 않더라도 네.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수익률 상위 10개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계략적인 특징들을 간략하게 구분을 해봤는데 여기서 네. 좀 뽑아서 더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해요. 네 먼저는 제가 이제 3개 업체가 상위 탑 10에 속해 있는 게 이제 온라인 리테일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표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CLIX 그리고 OLLN 근데 iBuy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요 세 가지가 바로 온라인 리테일에 투자하는 ETF고 보시면은 수익률이 다 70%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좀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특징이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뭔지 아시나요? 아마존의 비중이 높네요. 네, 모두 이제 아마존을 좀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CLIX나 ONLN 같은 경우는 아마존 보유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가 넘는 네. 수준. 그러니까 5분의 1은 다 아마존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세 번째 iBuy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아마존 비중은 한 2.3% 좀 낮은 수준이지만 그 외에, 이제 아마존 외에도
온라인 리테일 생태계에 속해 있는 다양한 업체들에 좀 분산 투자하고 있어서 아마존에 대한 이제 집중도는 낮지만 그 외에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홈 트레이닝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집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홈 트레이닝 서비스 제공업체 그런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뭐 펠로톤 같은 경우나 뭐 식품 배달 업체 서비스는 그룹허브 좀 들어보셨던 그런 이름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그리고 온라인으로 꽃을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그런 업체들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이제 상반기 언택트주가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네. 확실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 언택트 강세 속에서 사실 아마존이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로 그렇죠. 꼽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 실적 같은 경우는 심지어 2분기에 창립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 생태계에 투자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관련 ETF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ETF CLIX 보면은 ETF 명이 롱 온라인 숏 스토어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롱숏 전략을 좀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리테일 업체들은 매수하고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들은 좀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서 매수 기업의 주가 상승하고 좀 매도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양방향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또 컨택트주 다 반등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프라인 업체들 주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좀 한 달간으로 그 기간을 짧게 놓으면 좀 다른 기타 ONLN 같은 경우나 아이바이의 수익률이 좀 더 좋았다. 이런 롱온리 전략이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리테일 설명을 쭉 듣다 보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네. 그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어디 갔지? 아니, 저기 그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왜 편입을 안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기타 기술주나 또 기타 다른 뭐 중국 온라인 서비스 ETF 뭐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편입 종목을 볼 때 아마존 비중은 많이 높은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오른쪽에는 아마존 왼쪽에는 알리바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네, 글로벌리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미국 쪽만 보시면은 이미 미국의 다양한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국가별, 섹터별 좀 비중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네,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올해 70% 올랐는데 네,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네, 하실 맞아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온라인 리테일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 매출에서 이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보이시나요? 보시면 한 20% 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점포 소매 판매 비중 적어. 네, 거죠? 분홍색 선으로 네네네.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온라인에 거래할 수 있다 보니 체감상으로는 온라인 리테일 시장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80% 정도의 시장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아직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미국은 또 땅땡이가 넓으니까. 그렇죠. 온라인이 네. 전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명품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좀 그렇죠. 소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뭐 어느 순간 다 온라인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염두에 둘 수 있고 루이비통 정도는 그냥 온라인으로 사도 되지 않아요? 온라인 많이 해외 그래? 직구, 네, 네. 많이 네, 온라인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농담이었는데? 너무 제가 받았네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장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꽤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미 이제 요 온라인 리테일 쪽 종목들이 편입되는 ETF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네. 이야기가 그리고,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사실 아마존 자체만 놓고 봐도 아직까지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럴게요. 해외 쪽에 이제 투자 의견들을 보면은 가장 목표 주가 높게 제시한 게 4,075달러. 지금 어제 좀 또 올라서 한 3,200달러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조만간 스탁 스플릿 하겠네요. 네, 아, 네, 그렇죠. 지금 다 대세가 지금 주식분할이기 때문에 또 UBS나 뭐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 4,000달러까지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존도 아직 추가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수익률 높았던 것들 그 안에 들어있는 뭐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온라인 리테일 쪽에서는 아마존이라는 거 짚어봤고요. 또 이제 수익률 꽤 높았던 것들의 공통점으로 불리는 게 네, 테크 쪽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요. 또 테슬라
있는가를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세요? 이거 크게 뽑아드릴까요? 예. 제가 좀 다 크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 네. 이제 뽑아주시는 저기 분들이 좀 더 크게 뽑아주는데. 네. 네, 다음에 또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그 다음에 상위 10개 중에 이제 6위, 8위, 10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또 이 테슬라를 많이 포함하고 네네. 있는 주식들입니다. 이 ARKW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인터넷과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데 아마존 보이 비중이 약 9%, ARKK도 이제 같은 운용사에서 출시한 이제 혁신 기술 테마 ETF인데 이 마저도 아 죄송합니다 테슬라 비중이고요. 예, 테슬라 비중이 8.7%. 그다음에 QCLN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ETF로 분류가 되는데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원 플러스 이제 IT 기업들 같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 아마존 비중이 약 10% 정도 테슬라 됩니다. 비중. 아, 네. 테슬라 네. 비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 나왔네. 네. 네, 지금 표에서 계속 잘못 나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계속해서 이제 아마존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주식 분할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다시 나타나고 그렇죠. 있어서 맞아요.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ARKK나 QCLN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채널K의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ARKK 같은 경우는 파괴적 혁신 테마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좀 테슬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 가장 많이 알려진 운용사죠.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출시한 ETF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이제 업종들을 보면은 유전 공학, 뭐 자동화 에너지, AI, 차세대 인터넷, 핀테크 이런 분야에서 가장 좀 혁신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판단되는 것들을 매니저들의 자체 역량 리서치 기반으로 투자하고 있는 액티브 ETF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 QCLN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와 좀 4차 산업혁명 기술 업체들이 접목된 ETF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신재생 에너지 테마 뜨겁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같이 좀 주가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 드린 게 또 어떤 ETF가 어떤 종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이렇게 좀 네네.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ETF 투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ETF는 저희가 알듯이 모두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패시브 형태로 운용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ETF라는 거는 즉 이제 언더라잉 인덱스, 기초 자산을 충실히 잘 쫓아가야 좋은 ETF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패시브는 또 매일마다 그 PDF라는 거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DF는 저희가 아는 그 PDF 파일 보는 게 아니라 네, 네. 포트폴리오 디파지 파일이라고 해서 납부 자산의 구성내역 그러니까 말씀드린 쉽게 말해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 투자자한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ETF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투명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위에 올라와 있는 ETF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이제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들이 어떤 테마에 또 어떤 업체들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종목들을 보시면 미국의 개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좀 활용해서 개인 투자에 좀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직구하는 거 이것보다는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저기 그 효율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보 비대칭이 워낙 큰 저기 그 시장들이기 때문에 네. 예. 사람들이 다 같이 뭐 테슬라만 묻어가니까 그렇지만 테슬라가 발표하는 재무제표라든지 다 읽어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분산 투자가 돼 있는 ETF로 가는 게 더 안전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맞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네. 주요 ETF들 수익 좋은 그러니까요. 것들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서 네, 좀 네. 가져가보자. 근데 이걸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온라인 리테일 쪽에는 이제 아마존 쪽의 비중이 그 한 5분의 1 정도 되는 ETF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테크 쪽 가니까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테슬라가 10% 넘어가는 게 없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테크 쪽의 경쟁이 더 심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참고로 뭐 테슬라를 지금 한 1%라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체 ETF는 한 180개 정도 되는데 아마존 3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사실 아마존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상장되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테크 쪽에 테슬라를 많이 담아놓은 것은 역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가 미국에서 크게 있는 모양이죠. 아 그리고 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익률 상위 10개만 뽑았기 때문에 근데 유난히 올해 아마존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컸기 때문에 또 이 비중이 높았던 ETF가 수익률이 좋았던 건데 2200개에 되는 ETF가 상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테크 쪽에 보면은 테슬라 비중 장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지수 추종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지수의 시가총액 가중 평균대로 ETF 종목 수익, 포트폴리오 비중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 나스닥 1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종목들의 비중대로 거의 이제 편입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차이점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ETF 시장 뭐 이때까지 성과가 좋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네.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해요. 일단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앞서서 했고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관심 갖고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앞서서 좀 점검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 접근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뜨겁죠. 뜨끈뜨끈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이제 올해에만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올해 초에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을 한번 보였었습니다. 그 올해 1월 달에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후변화 에너지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이 글로벌 국제 사회에서 이제 기후변화 쪽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고요. 더불어 또 연초에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죠. 거기서 이제 ESG 테마라고 해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를 투자에 있어서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만 투자하는 ETF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공표를 하면서 다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이 ESG 테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상승세를 좀 이끌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가가 좀 빠졌다가 최근에 아주 무섭게 올라오고 있죠. 이제 글로벌 이제 그린 뉴딜 움직임도 있을 거고 네. 또 유럽발 어떤 수소 전략들 그다음에 또 테슬라 뭐 여러 업체들이 이끄는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어떤 관심들 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런 관련 ETF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또 제가 표에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글로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ETF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좀 보시면은 보시면 투자 대상이 다양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도 있고 그다음 태양광 쪽에 좀 집중 투자하고 있는 ETF도 올해 수익률이 한 65% 정도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와 IT 업종 같이 투자하고 있는 QCLN도 한 올해 56% 상승을 했고 그리고 리튬과 2차 전지만 투자하고 있는 ETF도 있습니다. 여기 티커 LIT라고 나와 있는 네네. 건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40% 정도 상승하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용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투자자 관심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정리했는데 앞으로에도 이제 뭐 친환경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계속 나타날 거고 정책 재정이 좀 그쪽으로 풀릴 것이기 때문에 관련 테마 ETF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 그 정부가 뉴딜 발표하면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이런 걸 이제 발표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의 현상을 네. 따라가는 거예요. 네, 다 동조화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만 막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이 좀 다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네, 맞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네.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런 펀드를 ESG 펀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ESG는 사실 요소가 세 가지인 거잖아요. 네,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인데 특히 그 중에서 이 환경 쪽에 관심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ESG 펀드 중에서도 이 환경 쪽 요소 비중이 높은 그런 특화된 ETF들 방금 아까 표에 소개해드린 그런 ETF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좋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ESG 펀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면 미국 ESG 펀드는 펀드 유입 규모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상반기 동안 약 200억 달러 정도 투자가 됐는데 사실 2019년 한 해 동안
한 이제 ESG 펀드 자금 수립 규모가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된 걸 보면은 두 배 속도로 지금 빠르게 올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올해 4월에는 58억 정도 달러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영향권에서 이제 가장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동안에 보시면 주식형 펀드, 미국의 주식형 펀드 전체로는 이제 자금이 좀 유출된 반면에 이 ESG 펀드 쪽으로는 주식 쪽에서도 그렇고 채권 쪽에서도 그렇고 모두 자금이 좀 유입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경우는 총 21개 정도 ESG ETF 운용하고 있는데 네, 상반기 동안 동사의 전체 ETF의 자금 유입이 한 400억 달러인데 그중에 약 30%는 이 ESG ETF에서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이런 이제 관심과 또 투자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그 운용사에서 밀고 있는 그 트렌드와 어떤 무브먼트가 있거든요. 이제 이쪽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시장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위에 이제 운용사들이 좀 따라갈 경향이 높고 또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좀 모방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국내에서 그 ESG 쪽 펀드의 어떤 런칭이나 준비를 하시려고 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뉴스에 네. 그 ESG 펀드가 굉장히 많이 설정되고 있다 이런 네, 뉴스가 맞습니다.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국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확립되기 좀 어렵고 사실 종목들 자체가 이제 좀 제한되어 있고 네, 네. 그 ESG에 대한 평가론 어떻게 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될까 등급을 어떻게 매겨야 될까 그러니까 이건 재무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실 비재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좀 어려워서 아직은 굉장히 초기 시장이고 좀 수익률 측면에서도 아직은 좀 점검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E는 저기 편입할 종목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SG는 집어넣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S와 G에 저기 들어가는 그 종목들은 그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TF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사회의 비중에 여성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ETF, 우먼이라는 모티커 발음을 가진 그런 ETF도 있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게 뭐 돈에 대한 욕망은 남녀가 되게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여성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더 저기 그 거버넌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지만 어려울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워낙 남자애들이 또 저희 물을 흘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제 평등의 차원에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기업에서 얼마나 반영하냐 그런 기업일수록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좀 분위기가 네 분위기를 좀 보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네. 그럼 S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뭐 S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나라도 네. 보면 최근에 네. 이제 한때 바람 불었던 게 사회적 기업 그런 식으로 네, 바람 부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이게 상장되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국내에서 좀 적용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환경 쪽 할 기업 많다고 좀 말씀해 주셔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해외에서 그 전기차 ETF로 좀 운용 규모 큰 소개해드린 그 네. LIT 같은 경우에 그 포트폴리오 상위에 국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 그 배터리 그래? 들어가 리튬 네. 네. 리튬 배터리 LG화학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아. 네, LG화학 있고 삼성 SDI 있어서 사실 이제 해외 미국 ETF 중에 포트폴리오 상위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 이렇게 막 흔치 않은데 근데 국내 그만큼 배터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함께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그 LG화학이 지금 전기 배터리 그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제일 그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아침에 저기 그 뉴스 이게 분석하는 게 있었는데 ESG 펀드를 한번 저기 그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E는 가능해 보이는데 SG는 내가 볼 때는 없어 보인다 우리 쪽에서 네. 미국도 마찬가지군요. 미국도 숫자가 적습니다. 어느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주 자본주의라는 건 다 이제 거짓말이고 대주주 자본주의가 되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워낙 이제 말은 쉬운데 그쵸? 어떤 네. 기준을 잡아야 할지 애매하기도 하고 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가 형용모순인 것 같아요. 액티브
액티브 ETF. 액티브 ETF는 원래 ETF는 패시브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펀드 매니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투자 비중을 가지고 저기 조절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풀리 듀플리케이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만 저기 하는 걸로 저기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액티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펀드 매니저의 저지먼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개판되는 건데 이거? 네, 지금 요 이슈로 말씀드릴 게 그 액티브 ETF라는 것들이 최근에 조금씩 그러니까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보셨죠?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원래는 그 액티브 ETF라고 하면은 채권형에만 한해서 상장할 수가 있는데 올해 7월 말에 이제 개정된 시행 세칙을 보시면 주식형에 대해서도 액티브 ETF 이제 출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티브 펀드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은 이제 출시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좀 모순적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자꾸 나타나는 거는 확실히 시장에서 그 알파를 추구하려는 그 니즈가 있는 거죠. 네, 네. 니즈가 있는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사실 미국 글로벌 ETF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됐을 텐데 지금 미국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에 처음으로 SEC에서 이제 4월과 12월에 거쳐서 이미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형에 해놔서 액티브 ETF가 2008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 PDF를 매일매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ETF의 상장 승인을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비공개형 그 액티브 ETF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모순이죠. 굳이 그렇게 할 거면 왜 액티브 ETF를 하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알파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PDF로 공개해버리면 매니저들의 고유 전략 가장 큰 무기가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증권사의 입장에서 보면 펀드 매니저들에 대해 그 매매 능력에 대해서 증권사 영업 직원들은 정말 저 밑으로 봐요. 그거 잘 모르시죠? 저는 펀드 매니저도 지지합니다. 자꾸 응원합니다. 아 저도 뭐 저기 그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네. 그만큼 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쵸.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도 그 연구가 많이 됐었어요. 그 액티브 네. 펀드와 패시브 펀드 간에 아 누가 더 수익률이 좋으냐 네네.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예, 그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의 이제 주요적인 그 저거 있었어요. 저기 그 논문 테마 있었어요. 아, 네. 국회 도서관 가면 아직도 그 논문들이 남아 있을 텐데 논문의 99%의 결과가 패시브가 더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ETF가 패시브 위주로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고 네. 지난 10년간 사실 BM을 이겨왔기 때문에 패시브 시대가 도입했다라고 이제 소개도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제도 완화 덕분에 조금 변화의 어떤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실제 효과가 어떤가요? 액티브 ETF 사실 미국에도 액티브 ETF 종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ARKK 네네. 그리고 ARKW 시리즈 제가 수익률 아. 탑 10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 그거 액티브. 네, 다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구간을 나눠놓고 보면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밀고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세 그 볼마켓이 이어지게 되면은 액티브가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그 플럭체이션을 되게 그리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이 돌아버려요. 네, 좀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기 규정을 완화시키는 게 그게 굉장히 독소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스킴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풀어놓게 되면 항상 사고가 나요.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거는 전체 시장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내 시작 단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래요. 간접 투자를 놓고 내가 해도 깨지고 남이 해도 깨진다면 차라리 내가 해서 깨먹는 게 낫다. 요즘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네, 반영이 네. 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아, 제가 저기 김용군한테 저기 그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저기 저 제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 액티브 ETF에 대해서 네. 워낙 이제 이전에 그런 스탯스를 이야기를 해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정말 그랬고. 제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제도 완화를 그냥 소개시켜드리는 네, 정도의 네, 차원에서 오늘 그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네. 오늘은 해주시는 거고. 아,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ETF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또 투자 아이디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네. 뭐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그 액티브 ETF에서 채권형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우리나라는 모두 채권형이고 미국도 대부분 채권형이다. 아직 주식형은 비중 자체도 적은 네.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채권형이 액티브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거기는 인덱스가 완전히 자리 잡은 인덱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을 좀 복제하기 힘들죠. 이제 채권 쪽은 이제 아무리 PDF가 공개돼도 따라하기 쉽지 않고 매매가 어렵죠. 네. 또 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너무 재밌네. 역시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맞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좀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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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